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나온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오늘은 한능건 킬러 대비 OX 백선 제2강인 조선시대랑 개항기 시기를 다룰 건데, 아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가 양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 제가 대충 추산해보니까 이 범위에서만 대략적으로 한 2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범위에 비해서 가장 다룰 게 많다면 이 범위에요. 거의 그래서 뭐 다른 파트가 한 15개 내지 한 16개 정도 나온다면은 이 파트는 한 20개 넘게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분량도 다룰 게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까지 하면은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단시간 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드릴 테니까 이 강의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함정 같은 걸 파악하든지 고난도 키워드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교재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주시고 53-55에는 블로그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고 그 판매처 이렇게 되고 구매 인증 시에는 예상 문제 모의고사를 제공해드리고 교재 구매 시 이 모의고사에서 최근에 한 3분의 1 정도 적중했었고 또한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이 강의 원본 PDF 자료는 개인 카페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구독을 인증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등업을 알려드려가지고 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그 등급을 제시해드릴 거고 두 번째 이 강의는 심화편 수험생들에게 접합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편을 준비하시면 그냥 다른 핵심 키워드 암기만 충분하니까 차라리 상금 유형 핵심 특강을 들으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기본편 수준에서는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게 많고 그리고 이 강의는 핵심 키워드 OX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더 위주로 구성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OX 퀴즈보다 평균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높고 그리고 최소한 이론 강의를 1회 독은 한 뒤에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영상 구성상 최근 기출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7, 80개 정도 정답을 맞추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조선시대니까 한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가져온 이유가 어떤 A 키워드가 있으면 무조건 B야 이렇게 그냥 작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 푸시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조금만 꼬아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록상 모르겠는데 경국대전만 유독 편찬 시작은 세조 그리고 이 경국대전이 완성 및 반포된 시기는 성종인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예시 키워드를 몇 개 드리면 일단은 이 다섯 가지는 외워두세요. 조선 경국전의 경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경국대전을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법전은 정도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경국대전은 성종 시기에 완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온갖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한 법전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속대전의 경우에는 영조 그리고 대전 통편 이 대전 통편의 경우에는 정조고 마지막으로 대전 회통의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세조 때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했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주의하셔야 되고 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왕명 교지 조례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정치 뭐 사회 뭐 예술 그러니까 뭐 예술이 아니라 그 뭐 의례 이런 것들 여러 내용에 엮었고 그리고 유교조 법치 국가 그러니까 법치 국가로서의 그런 법을 만든 거니까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경국대전이라고 추론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업무 관련 내용이 일지 형식으로 작성됐다. 일지 형식으로 작성된 거는 승정원 얘기죠. 그래서 안 맞고 대전 통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까 언급한 흥선대원군 시기의 대전 회통이고 그리고 왕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만든 거 이 왕역사 후대에 남기기 위한 거는 조선 왕조실록이고 자, 네 번째. 충신, 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알리기 위해서 간행된 거는 세종 시기의 상강 행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호 예병 형공 공전의 육전 체제. 그러니까 뭐 인사 관리 아니면 경제적인 거, 뭐 의뢰 군사 아니면 공사하는 거 아니면 형벌, 그러니까 온갖 그 다양한 분야를 세부적으로 뭐 지금을 치면 뭐 민법, 형법, 형소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 나눠가지고 이렇게 뭔가 법을 나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답은 5번이고. 아,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조금 알아두면 좋을 걸 예시 들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태종 시기랑 세조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뭐 육조 직계제를 뭐 시행했다는 거랑, 그리고 또 헷갈리기 쉬운 게 태종과 그 세종에서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대표적인 게, 태종의 경우에는 개미자처럼 여시처럼 개미처럼 이래가지고 아들이 갑이 되었다 이런 거 외워두시고, 또 관련 인물로서 뭐 태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륜 이런 인물 나오고,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순지, 뭐 장영실 뭐 이런 인물도 언급될 수 있고, 뭐 또 이외에 또 성종이 또 이런 키워드. 성종이 약간 그런 뭔가 국가의 첫 기반을 다지는 그런 편찬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그 경국대전은 법이라면은 그 이외에도 뭔가 국가 예절과 관련된 국조오레이 그리고 뭐 동궁여지승남, 그러니까 이건 지리, 이거는 뭐 국가의 의례, 그리고 뭐 동문선 이런 것도 있고, 뭐 마지막으로 한 악학개범? 한 이 정도 암기하시면 엔간한 문제는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535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중앙정치기구 유형은 크게 여기 나와있는 홍문관, 승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헌부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각 기구별로 그럼 고위 관직이 힌트로 자주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승전원은 승지, 홍문관은 대제학과 부제학, 그리고 사헌부의 경우에는 대사헌이란 키워드가 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런 걸 힌트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태종 때 독립된 기구,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만 보면 또 여러분들이 태종 때 독립된 기구는 사관원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도승지, 뭐 좌승지, 우승지 등 여섯 명의 승지라는 키워드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또 은대학사, 여기는 이 승지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승지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사관원이 아니라 승정원이라고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자 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거는 한성부랑 관련된 거고, 자 화폐의 곡식과 출납과 회계, 이거는 고려시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삼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서경권을 행사한 거는 넓게는 뭐 사헌부 또는 사관원 둘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왕명출납 담당했다, 그 왕의 명령 같은 걸 담당한 비서기관인, 이게 정답이고, 자 그리고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거는 사역원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이 문제도 제 홍문관 같은 경우에도 홍문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옥당옥서, 그러니까 사헌부는 여기 나와있는 이 서경권이랑 아까 제가 언급한 대사헌을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아 참고 이 대사헌과 관련된 인물로서 조광조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홍문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옥당, 옥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제학, 부제학 이런 키워드를 외우면 되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홍문관과 관련된 키워드고, 자 그럼 1번 수도 행정과 치안부 맡은 거 아까 함성부라 했었고, 사헌부 사관원께 3사로 불렸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3사는 그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 그리고 조선시대 3사는 이 세 개를 아울러서 부르는 겁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검서관의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된 거는 정조 시기의 규장각인데, 추가적으로 이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도 주관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임진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한 거는 중종 시기에 설치되고, 명종 시기에 그 상서된 다음에 임진할 때 국정 전반 총괄한 비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역제, 강상제 등 그런 사법 국왕 직속의 사법 기구는 의금부랑 관련된 기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3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과학정에 나온 조선시대 명종시기의 역사적 사실 유형을 출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키워드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로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그래서 보면은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과학정의 일당이 뭐 서임이란 자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흉악한 도적들이 활동했다 이런 인과학정이 언급되면은 명종시기의 대표적인 반란을 이해하면 되는데 자 보면 총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괴했다 조총부대가 언급되는 거는 효종시기라서 안 맞고 자 두 번째 사군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한 건 세종시기 자 세 번째 을사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명종시기에 을사사가 발생한 사화니까 정답 3번이고 자 4번 남인이 추출되고 노론과 서론이 전국을 주도했다 아 남인이 추출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점 되려면 최소한 뭐 경신왕국이라던가 아니면 갑술왕국 정도는 돼야겠죠 왜냐면 정확히 뭐 경신왕국 치기면은 뭐 서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뭐 경신왕국 이후에 이렇게 나눠지긴 했으니까 뭐 경신갑수 그러니까 어쨌든 간 숙종시기랑 관련된 키워드여가지고 뭐 이건 애매하니까 그냥 숙종시기가 적을게요 이게 제가 남이 추출된 시기가 두 번이어가지고 이거 살짝 이거 나누기 애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조절랑 인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거는 선조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노론과 서론이 전국을 아예 주도한 걸 치면 갑술왕국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이 양재역 벽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왕이 정치도 그렇고 특히 여주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왕식이 있었던 이 문정왕후가 조금 수령첨정하니까 이 여자가 정치 담당하면은 나라가 망해간다 그래서 이 대비가 걸리려고 잡고 있으니까 간신히 설치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벽서가 붙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윤원형 세력을 중심으로써 이 윤원형 세력 등이 약간 자신들에게 반발하는 세력들을 다 처단한 게 결과적으로 명종시기거든요. 그래서 명종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여기에 나와있는 이 인걱정이 아니라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은데 1번 신유박해로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거는 순조입니다. 신해박해는 정조, 신유박해는 순조. 자, 2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건 아까 제가 서인이라 선조라 했었고 3번 홍경래 등이 그 봉기와 정수성 점령한 거 역시 순조시기예요. 이건 1801년, 이건 1811년. 자, 4번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보통 명종시기 내면은 이 을사사화가 사실상 90% 정답됩니다. 정답 4번이고 마지막으로 자위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거는 예송으로 시작돼가지고 예송으로 사망한 현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먼저 외워두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화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복습해드리면 모사화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이라던가 김일손 언급되고요. 그리고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그냥 폐비운씨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의 원수를 갑자 이런 맥락이 나오고 김효사화의 경우에는 약간 조광조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그 조광조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위훈 삭제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전국 공신을 개정한다 이런 맥락에 나와서 조금 어렵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윤원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인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윤임 아니면 제가 아까 언급한 여기 문정왕후 이런 키워드가 언급되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문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패법을 태종 시기의 키워드로만 기초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호패법은 진짜 다양한 왕시기겠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인조 외에도 뭐 광해군 시기도 있고 온갖 왕시기 호패법을 썼다가 안 썼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진짜 많이 했었는데 한능검에서는 그나마 쉽게 내려고 얘만 내는 거지 이 호패법을 시행한 왕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해준 이유는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능검에서 호패법을 내면은 일단 태종 시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문제 어렵게 된다 이런 식으로 호패법 제시 시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낚이지 말라고 이 문제 넣어놨는데 그래서 가령 이렇게 호패법만 언급돼서 호패법이면 그냥 태종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역분전을 지급한 거는 태조 왕건 고려시대고요.
3적 이정청을 설치한 거는 이건 임술농민 봉기랑 관련된 건데 임술농민 봉기는 철종 시기. 자, 3번 시내 통공을 단행한 거는 정조. 자, 4번 영전법을 제정한 거는 인조 시기의 그 조세 개혁이고 그리고 균여법을 시행한 건 영조인데 자 여기에 태종이 어디 있어요? 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멘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큰 글씨 이렇게 딱 매력적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매력적인 그런 오답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진짜 시험 문제 어떻게 풀지? 이렇게 혼자 멘탈 터지다가 이게 시험 꼬이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괄에 난 이후에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해 왜 인조반정 이후에 이등공신의 책봉에 불만을 가진 이 이괄이 1624년에 반란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 제시된 왕은 인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광해군을 패해서 군으로 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 나오면 인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도 영창대군의 그럼 관복 회복 그리고 임목 대비 의복 바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해군 시기에 이렇게 격화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구해준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목 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사사한 거는 어떻게 보면 광해군과도 연결되는데 이것들에 이해가지고 이 격화된 거를 다시 한번 복구시켜줬다.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인조랑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4번이고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시에 나는 조선 세조 시기 초계문신제 정조 그리고 총룡청 수호청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복습해드리면은 그 59년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데 59년 관련된 키워드는 일단 첫 번째로 훈련도감인데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시기에 만든 거고 이 훈련도감은 포수 그 진짜 대포 쏘는 예 그리고 살수는 뭐 창, 칼 그리고 사수라 해가지고 뭐 활쏘는 이렇게 땅땅 쏘는 애들 해가지고 이 포수사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랑 플러스로 상비군 체제를 유지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선조 시기고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그리고 수어청 이거는 인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이영을 숙종 시기에 만들어가지고 오군영이 이때 완성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제상성들 설치하고 전분 육두법을 제정한 공법을 시행한 세종이랑 그리고 여기 나선정벌 단행한 거는 효종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능검 수준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정조도 줄론 탄평칭을 실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조는 그냥 두루두루 좀 받아줬다면 정조는 내가 내 마음 안 드는 사람들은 좀 안 받아주는 식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영조보다는 조금 더 박하게 탕평치를 시행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출 보면은 사실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수원화성 뭐 사도세자 뭐 주암루 뭐 이거 주암루 같은 경우 뭐 규장각과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정약용 뭐 무액도 통지 뭐 신의 통공 이런 거 보고서 정조라고 풀면은 되는데 정조 문제인데 왜 여기에 탕평책 이게 삑 박혀 있지? 이러면 여러분들도 멘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라고 제가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어영청 제가 어영청 총균청 수어청은 제가 아니네. 그 북벌 추진한 거니까 효종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든 다음에 북벌 추진한 건 효종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자, 2번 장용영을 설치했다고 정도 되게 대표적인 키워드 맞죠? 2번이고 3번 경국대전 완성한 건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성종과 관련된 키워드 자, 4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건 숙종 그리고 균여법을 제정한 건 영조 시기의 키워드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한두 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맨날 강조한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는 걸 이렇게 기르시고 뭐 이외에도 정조랑 관련된 키워드라면 일단 가족이랑 관련된 키워드 가족? 그래서 가족이랑 관련된 키워드 써 자신의 아빠인 일단 이 사도세자가 진짜 많이 언급되고요 자 그리고 엄마인 해경궁
홍씨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키워드에서 조금 어려운 외교랑 관련된 그 동문희고랑 키워드까지 외워두시면 정준행가도 끝나고, 영조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많지는 않은데, 뭐 일단 영조 같은 경우에도 탕평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탕평비례 건립했다 이런 게 잘 나오고, 뭐 이외에도 여기 없는 것 중에서 그 청계천을 준설했다고 하는데, 이 청계천을 준설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준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준천사 외워두시고, 이외에도 키워드가 드나마 나올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조금 어려운 키워드 위주로 얘기하면은 약간 이 시기에 만든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서적인 동국문헌비구와, 이 이름, 이 인물의 그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세제? 그러니까 세제 시절의 이름인 연인군, 이거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이 왕식에 발생한 반란인 이인자의 난, 한 이 정도 외우면 엔간한 문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임진왜란 순서 같은 경우에 제가 딱 강조하는 게 한 9글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패배 연속이라 해가지고 부산진, 동래성, 탄금대 전투, 그리고 선조의 의주피란 한 다음에, 자, 해전으로서 옥한, 이 옥한, 그리고 육지전으로서 진평행 커트하고 명로 외우면 엔간한 문제 풀 수 있다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정발, 이 동래성 같은 경우에는 송상현, 그리고 여기 탄금대 전투의 경우에는 신립, 여기 나와 있는 옥한의 경우에는 그 이순신 장군님이고,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여기 옥포랑 칸산도 사이에 여기도 사천포 정도 넘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주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김시민, 그리고 평양성은 조명연합군. 제가 그래서 아마 옛날에 이 평양성 전투는 371년에 근초구왕 시기에 평양성 전투랑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에 평양성 전투,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에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전투,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주대첩은 권율, 그리고 뭐 나머지 명량과 노량 역시 이순신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엔간한 문제 푸는데, 자, 봐봐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자, 패배 연속, 부동탄선, 그리고 옥한, 진평행, 명로. 자, 부동탄, 옥한, 진평행, 명로. 부동탄, 옥한, 진평행, 명로. 자, 끝났죠?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9글자만 이렇게 딱 떼가지고 평소에 이름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 문제 되게 쉽게 풉니다. 그래서 부동탄선 옥한 진평의 명로, 부동탄선 옥한 진평의 명로 해가지고, 자, 봐봐요. 여기도, 자, 왕은 세자에게 평안북도 강길어가지고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려 했다. 그래서 왕은 의주로 도망갔다. 부동탄선 옥한 그리고 진평. 자, 그래서 선조가 의주, 그러니까 선 그리고 옥한 진평이니까 지금 사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동탄성 옥한 진, 그러니까 옥포회전, 한산도 대첩, 진주성 전투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봐봐요.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다. 끝. 안 어렵죠? 그래서 임진왜란 유형은 이렇게만 공략하시면 진짜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한 문제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2번. 정발이 부산진선 전투에 승리했다. 제가 부동탄선 이전이죠? 안 맞고. 자, 정유재란이 시작된 거는 여기 시점부터, 여기 명량부터. 그래서 정유재란 훨씬 이후니까 안 맞고. 명예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된 거는 광해군 시기인데, 광해군은 선조 이후에 활동했죠? 틀렸고. 자,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어서 활약한 건 정묘호란인데,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광인, 그러니까 인조 시기니까 역시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균관에만 대성전, 명륜당이 존재한다고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데 제가 강조한 키워드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고려시대의 그 귀주대첩만 보고서 그냥 귀주만 보이면 그냥 강강상 찍는 거랑 그리고 이 대성전 명륜당만 보이면 성균관 찍는 거랑 통감부만 보이면 을사능력 찍는 거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배웠으면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은 중앙, 뭐 향교는 지방 이런 걸로 일단 나눌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대성전 명륜당 있고 이 문제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대성전 이런 명륜당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성균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정원이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뭐 나와 있는 상재생 뭐 기재생 그리고 원점제라 해가지고 아침 점심 그러니까 아침이랑 저녁에 이렇게 뭐가 밥을 먹어야 그 도장 같은 거 봤는데 그 도장 몇 개를 찍어야 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성균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원 제한 그리고 생원 진사가 자격 그러니까 생원 진사 자격이고 뭐 원점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성균관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 이거면은 향교입니다. 왜 성균관지 지방에 있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한 거는 유향소랑 관련된 키워드고 자, 2번 지방에 사림세력이 주로 설립했다. 사림세력이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서원이죠. 자, 3번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된 거는 향교 그리고 최고의 관리교육기관 맞죠? 이 성균관의 의 정답이고 47개소 제외하고 모두 철폐된 거 역시 서원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단 1번은 유양소니까 패스하고 지방의 사립세력에 설립한 거 역시 아 향교가 아니라 이건 이거 서원이니까 틀렸고 자 그리고 속과의 합격이다. 그러니까 속과의 합격하면 받는 게 생원 또는 진사인데 이게 바로 성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자, 4번. 흥선대원군에 대부 철폐된 거 역시 서원이라 했었고 그래서 정답은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던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고 마지막으로 서원과 관련된 키워드만 두 개만 보충드리면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고요. 그리고 이 서원 중에서 사핵서원이라가지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그런 서원은 국가로부터 뭔가 토지라던가 뭐 서적이라던가 아니면 노비 등을 지급받을 정도로 뭔가 대우를 많이 받았다 이런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셨고 추가적으로 2019년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 이런 키워드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몽유도원도랑 정선의 인왕제색도 이거를 좀 구별을 좀 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조금 쉽게 보려면은 뭔가 그 그림 같은 게 조금 헷갈리시면은 그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몽유도원도는 되게 가로로 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인왕제색도라던가 아니면 제가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그 금강 정도는 뭔가 조금 세로로 길어요. 그래서 전기는 가로, 후기는 세로 좀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인물의 호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홍도의 호는 단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원은 신용복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겸재는 정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화가 유형은 이런 식으로 뭔가 호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참고해 두시고 조금 이외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 안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세안도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의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김정희 같은 경우 여기 나오는 세안도랑 금석 관록이 잘 나오고 그리고 약간 제가 아는 게 뭔가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상과 관련된 그림 같은 게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월하 정인도거든요. 월하 정인도. 그래서 뭔가 여자랑 관련된 그런 그림 같은 게 많으면 조금 신용복이다. 그래서 약간 대표적으로 뭐 미인도라던가 단호도라던가 뭐 여기 나오는 이 월하 정인도 이런 그림 나오면 그 신용복이다.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4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인데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유형이 거의 출제율이 이거는 90% 가까이 되는데 자주 낚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연포의 외관은 조선 전기의 사례이고 초량 외관이 후기의 사례인데 그래서 보면은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뭐 신양, 구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발생한 그러니까 이 구양이라는 거는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양반 세력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좀 지방에 어떻게 보면 좀 오래 터전 잡고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신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오지게 많이 벌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뭔가 성장한 세력,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가 신분 높아봤자 응, 너 니네 돈 없지, 난 돈 많은데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 성장한 세력끼리 이렇게 뭔가 맞짱을 뜬 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후 후기의 사회상인데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꼼수 알려드리면. 20번대에서 사회상 유형이 나오면 조선시대 후기의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은 20번대에서 사회상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조선시대 후기의 확률이 90%이다. 이거는 그냥 꼼수로 쓰세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했다. 이거에 제가 말했듯이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는 연포의 외관이고 조선시대 후기의 경우에는 연포가 아니라 초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연포랑 여기 나와 있는 제포니까 이것도 조선시대 전기여가지고 틀렸고 그리고 후기는 초량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니은 시사에서 문예 활동을 하는 이거 맞고요. 이거 중인도 당시에 문화도 즐겼고 자 그리고 경시선은 고려시대 키워드니까 맞고 자 그리고 상평통보는 역시 조선시대 후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모르더라도 이거 조선시대 전기야 이거 고려시대야 이렇게 시기만 명확하게 구별하고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갔다가라도 푸는 스킬 쓰세요. 어차피 이거 사료 몰라도 조선시대 후기인 사료가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문제 풀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외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그 내노비랑 시노비가 있는데 이 노비 문서 불태운다는 게 뭐냐면 이게 1801년에 순조 시기에 그 공노비 해방이거든요. 공노비 해방. 그래서 이 유형도 좀 키워드 이렇게 보면은 자 봐봐요. 1번 청화백제 시작했다. 이 조선시대 후기에 좀 유행한 토기 맞고요. 상평통보 숙종시기에 반해가지고 유행한 화폐 그리고 맞고요. 자 시사조기 맞다 패스했고요. 여기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그리고 장시를 돌면서 물품 판매한 보부상 맞죠? 그래서 약간 뭔가 농업이 오지게 발달했어요. 약간 좀 여기 없는 키워드였어. 뭔가 상품 작물 같은 거 뭐 담배라던가 못이라던가 오이 같은 거 재배하면 상품 작물 그리고 아니면 그 광산 개발을 담당하는 덕대라던가 아니면 여기 그 여러 가지 상인 뭐 내상 뭐 송상 만상 이런 상인들이 언급되면 또 조선시대 후기니까 추가적인 키워드로 암기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환궁유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인물이 축출했는지 그걸 좀 기억할 수 있는데 경신왕국 시기에는 이 허정 및 윤유가 언급되고요. 이 기사왕국 시기에는 송시열이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갑술환국 시기에는 어떻게 언급되냐면 이 송시열과 반대로 인연왕후가 복귀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관직을 회복되고 원래 위치를 돌아간다. 좀 이런 키워드가 언급되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해두시고 그리고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승리 그 다른 말로는 당시 환국을 계기로 차례대로 집권한 그런 붕당이 처음 경신왕국 시기에는 서인이 집권했고 그 다음에 남인이 집권했고 다시 한번 서인이 집권했다.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사실상 서인이라기보다는 노론과 소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봐봐요. 자, 허정 나왔죠. 허정 나오면 경신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송시열은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명령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경종의 그 경종을 이렇게 좀 세자를 정하는 걸 왜 네가 반대하세요? 이런 내용 나오면 기사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송시열 내쫓아라 이런 맥락 나오면 자 이런 식의 허정 내쫓아라. 그럼 송시열 내쫓아라. 그럼 이거 경신 기사왕국이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 나온 대로 서인이 그때 집권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죽였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숙종인데 자, 인조는 훨씬 이전이죠? 안 맞고 위훈 삭제 문제로 사화가 일어난 거 아까 언급했듯이 기묘사화고 자, 기묘사화니까 이거는 중종 시기 자, 그리고 이괄의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한 거 역시 인조 그리고 동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된 거는 역시 이것도 선조 시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철이 그 광해군에게 그 선조에게 광해군을 좀 세자로 책봉한다 했다가 서인이 두둑에 맞았는데 그때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북인이 강경파, 남인이 오나파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인데 여러분들이 병자호란 이전에 정묘호란이 발생했다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순서가 인조반정 이후에 이괄의 난이 발생했고 이때 당시 이괄의 잔당이 후금으로 도망가가지고 이때 당시 후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하에서 이때 정묘호란이 그 후금 시기에 발생했고 참고로 이 정묘호란 시기에는 이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했었고 마지막으로 병자호란이 발생했는데 이 병자호란이 발생할 때 당시에 윤집이라는 인물은 집요하게 쟤네랑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최명길 이 최명길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길게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주화론이었죠. 그래서 얘는 집요하게 쟤는 싸워야 된다. 얘는 목숨을 길게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좀 외우신 다음에 근데 당시 결국 전쟁이 발생하니까 당시에 어떤 새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활동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김상용 같은 경우에는 종묘의 신주를 들고 강화도로 그렇게 도망갔었고 그 다음에 임경업의 경우에는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항전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준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교산에서 항전했고 아 지금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홍명구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홍명구까지만 마지막으로 여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뭔가 계속 싸웠지만 패배해가지고 그 삼전도에 굴욕을 맺었다. 그래서 약간 이때 용골대가 사료에서 언급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이런 식의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지금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한다. 그러니까 이 정묘호란이 발생할 때만 해도 그냥 후금이었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대로 후금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청나라라고 국가를 만든 다음에 황제를 칭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청나라라는 황제를 칭했었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진한 정묘는인데 진한 정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 잘 푸시는 게 그냥 정묘는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달려드시는데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시험 망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문제 맥락상 진한 정묘는 때는 일단 치욕을 감수했는데 지금 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냥 키보드 달려두시고 그냥 이거 보자마자 4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시험 문제 날라갑니다. 절대 이렇게 푸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진한 정묘는 이후에 발생한 전쟁이니까 당연히 병자호란인 거고 아 근데 진짜 실제로 46회 때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푸시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 진짜 멘붕 터지면 이런 실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조금 흥분했는데 자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 순진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답 1번이고 자 2번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 이끌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임진왜란이니까 틀렸고 3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했다. 이것도 맞고 자 4번 이거는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실전 가면 이런 실수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포수사수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 설치된 거 역시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1번이고 자 여기
강홍님의 죄를 묻는다. 이거는 광해군 시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한복을 받기 위한 단을 삼전도에 쌓았으니까 황제 앞에서 삼고 그러니까 세 번 절을 하고 구고두래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는 삼구구고두래를 한 이 시점이 삼전도의 굴욕인데 이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호란 시기의 그런 마지막 그런 사건이니까 이 이전의 시기를 보면은 자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자 광해군 이거는 인조 시기에 발사한 건데 이 사건은 효종 시기의 키워드니까 안 맞고 자 2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한 거는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은 선조죠. 그래서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 이건 이후 이건 이전 그리고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인조반정 그러니까 광해군 이후에 자 정묘호란 발생했으니까 순서는 이 병자호란 이전에 이게 맞고 4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나라로 인질을 끌렸다. 자 이 삼전도에 하면서 전쟁이 끝난 뒤에 그때부터 인질을 끌려가니까 이거는 진짜 직후에서 안 맞고 마지막으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는 중종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인데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이 조선시대 상인 유형이 출제되는 경향은 아닌데 그래도 조선시대 상인의 대표적인 고난도 유형 키워드니까 이건 암기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가 한 문제로 그냥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책문후시를 통해가지고 대외무역 종사했다. 자, 만상의 경우에는 청나라랑 활동한 상인으로서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약간 그 계시무역, 후시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일종의 공무역이고 이 후시무역이라는 거는 밀무역 또는 사무역입니다. 맞고. 자, 2번. 신해 통공 이후에도 금난 정권을 행사한 거는 시전상인 중에서도 유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시전상인 유기전이니까 여기 나와있는 이 유상이란 거는 그냥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 사계치부법이란 독자적인 회계법을 창하였다. 이게 바로 송상인데 아 사계치부법이 그냥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송상 관련된 그냥 회계법이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자 4번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 경강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 강자가 진짜 한강 같은 그 강이거든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한 상인이 경강 상인이니까 약간 좀 운송업에 활동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내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외관 그러니까 일본 관련된 이렇게 그런 기구를 중심으로써 대외무역을 주도한 게 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해상공국을 통해서 정부의 보호를 받은 거는 보부상이고요. 자 2번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계치우법이 나온 게 송상인데 송상과 관련된 그런 일종의 자기들의 그런 거점지 맞고요. 자, 3번 강상 제가 강에서 활동한 상인은 경강상인이랬죠. 자 그래서 책문후시를 통해서 청과의 무역 자 청나라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상이었죠. 틀렸고 자 금난정권 통해가지고 사상활동을 했다. 제가 금난정권은 시전상인의 키워드랬죠. 틀렸고 자 그리고 대동상해는 이 대동상해는 지금 나올 시점은 아니고 약간 경제적인 거 그냥 국내 상인 수확이 좀 위에 만든 건데 이거는 이 시기가 아니라 개항기 시기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인데 조선시대에서 지방의 실권자를 담당한 거는 향리가 아니라 수령입니다. 향리는 고려시대의 지방의 실권자고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향리가 지위가 격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령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추가 키워드로서 조선시대의 수령 키워드로 칠사 그러니까 이 수령의 일종의 업무라던가 그런 임기가 1800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임기가 360일인 경우에는 이거는 관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구별하시고 관찰사랑 관련된 키워드로서는 대표적으로 뭐 수령을 감독한다던가 아니면 그 감사
아니면 도백이라고도 불렸고 뭐 다른 말로는 방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자 팔도의 부목군 여기 곳곳이 파견되고 자 그리고 임기는 1800이다 이런 거 언급되면은 수령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피제라는 것도 언급하면 좋은데 이 상피제는 약간 좀 자신 연고지가 있을 만한 곳에다가 이게 수령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까 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 관할에서 행정 실무을 담당하고 그리고 호장이란 키워드 그러니까 이 호장 그러니까 이들의 수장이랑 그리고 고려시대랑 달리 약간 좀 취급이 떨어졌다 이런 게 언급되면은 향리예요. 그래서 약간 이 호장이랑 키워드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 나와있는 이 단안이라는 명부 그러니까 여기 약간 향리랑 관련된 정보가 담겨진 이 단안 외워두시고 그리고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한 거는 수령 맞죠? 정답 2번이고 자 감사 도백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감사 도백은 관찰사랑 관련된 키워드라 했고 이 관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령을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장례원을 통해가지고 국가의 관리 받은 거는 노비이고 작관을 통해 선별된 거는 얘네가 아닙니다. 이건 아예 관련이 없는 거니까 패스하고 이 작관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기술관이에요. 기술관 그냥 기술관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 자 그리고 자,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다른 유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봐봐요. 이 태종실록과 성종실록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핵심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 제시된 기구는 태종 시기에는 폐지되었고 이 성종 시기에는 부활되었다. 그거만 먼저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여기에 그 아 여기 있다 경제소 만약에 한능검에서 경제소가 언급되면은 유향소의 확률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수령은 이 지방의 실권자 그 이 수령이 지방에서 너무 이렇게 권력이 높아지면은 막 수령이 막 진짜 거의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마치 약간 권력에서 깽판 칠까봐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구조냐면 이 수령을 너무 깽판칠까봐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향소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에서 수령의 그런 걸 견제하는데 또 이게 유향소가 너무 커지면은 이 수령의 힘이 또 약해지니까 그 또 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 경제소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힘을 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유향소로 견제를 하고 또 그렇다 지방이 너무 세지 않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 경제소를 해가지고 또 유향소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제소가 언급되면은 유향소를 낸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자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했다. 이 유향소의 수장 같은 거니까 정답 1번이고 자 2번 대성전을 세워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근데 선현, 그러니까 성현이랑, 그러니까 좀 적을게요. 그냥 성현이랑, 그러니까 성현이란 거는 뭐 공자라던가 뭐 맹자 말하는 거고, 선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들이 좀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대성전이 언급됐다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뭐 성균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향교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옥당은 제가 언급했지. 옥당은 홍문관인데 이 홍문관의 경우에는 왕의 교육도 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 아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뭐냐면 이거는 두레라는 일종의 그런 노동 공동 조직이고 그리고 매양 매양 같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어떤 향 같은 거를 이렇게 뭔가 묻어두는 이런 걸 한 거는 고려시대 불교 조직인 향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참고용 보시고 제가 보기엔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천이는 조선시대 세종 시기에 제작된 혼천이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세종 시기에 제작된 간이 그러면 과학기구로서 대표적인 게 뭐 과학기구는 아니지만 뭐 활자 관련된 걸로서 뭐 갑인자라던가 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뭐 자경루는 물시계 뭐 그리고 뭐 앙부일구 그리고 뭐 측우기 그리고 더불어서 이 혼천이인데 여러분들이 혼천이는 이 전기 시기의 혼천이가 있고 실학자 홍대용이 만든 혼천이가 있는데 의외로 한능검 기초에서는 이 세종 시기 혼천이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의외로 진짜 거의 안 나오고
혼천이가 나오면 의외로 기출에서는 홍대영이 만든 혼천이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한능검 세종식의 혼천이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뭐 세종 나왔으니까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드리면 뭐 농사짓어요. 그러니까 뭐 정초, 변효문 등 뭐 이런 인물 등이 만든 뭐 그런 농사서라던가 아니면 뭐 향약 집성방 아니면 그 칠정산 아니면 뭐 상강행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정도 외워두면 엔간에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 문제도 지금 이 담원이라는 그 호가 나왔고 여기 나온 이 혼천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인물은 이 지전살 등을 주장한 이 인물이기 때문에 홍대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유치하긴 한데 홍대용 같은 경우는 약간 지전설 약간 뭔가 그러니까 뭔가 태양이라던가 뭐 지구 같은 뭔가 빙글빙글 도니까 천문학 같은 걸 하니까 뭔가 홍대용이 빙글빙글 돈대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유치하지만요. 자 1번 기기도서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한 거는 정약용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잠시 소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2번 북하기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강조한 거는 박재가고요. 그리고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지적한 거는 박지원. 그리고 이외에도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가 비판했다. 그래서 약간 그 중국 중심의 그런 천하관 비판한 게 홍대용이 대표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5번 우서에서 산홍공상의 집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한 거는 유수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데 실화파가 나왔으니까 키워드를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걸 몇 개 설명드리면 박재가 같은 경우는 이 북학이랑 우모를 추가적으로 외워두시고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전, 허생전 그리고 외에도 뭐 열하일기 그리고 이 문제 인물의 호인 연암 이런 걸 외워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안 나온 인물 중에서 얘기하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이외에도 뭔가 홍역과 관련된 뭐 마과해통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세유표라던가 뭐 경세유표 그리고 여전론 탕론 그리고 뭐 아방강역구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외에도 뭐 여기 거중에 있으니까 배다리 한 이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약용 키워드가 너무 많고 아 그리고 그거 그 다산초당 이 다산초당이 강진에 유배되었다 이런 것까지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안 나온 인물들 중에 얘기하면은 뭐 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성호사설이라던가 아니면 유영 같은 경우에는 이물 같은 경우 반개수록 그리고 토지제도 관련된 거로서 이물 같은 경우는 균전론을 통해가지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 토지를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으로 분배할 것을 주장했었고 이외에 성호사석 같은 경우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과구로 조술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전론 그러니까 토지의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최소한 이 토지 정도 외에는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걸 주장했다 이런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김육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인물인데 그래서 가끔 대동법 유형의 핵심 키워드를 언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종식이 건의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김육이 언급되면 대동법이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시로 이런 식으로 자 김육의 건의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경기도 지방에서 광해군 시기에 처음 시행된 그 제도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박나베패단 이런 키워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박나베패단 그리고 공납을 토지개수 기준으로 부과 그리고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을 납부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언급되면은 그 대동법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그래서 대동법 관련된 키워드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대동법의 그런 세금 징수를 담당한 기구인 선해청까지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호포제랑 관련된 키워드니까 안 맞고 자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 그러니까 1결당 2두를 부과한 거는 아 이게 아니라 그 영조 시기에 균여법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이외에는 자 풍용에 따라서 9등급으로 차등 과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분 9등법인데 세종 시기의 공법이고요. 아 이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무군가법.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선무군가라는 거 친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한 이것도 역시 균여법이고 추가적으로 이 균여법 관련된 키워드서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의 잡세를 부과한 거 역시 균여법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그런 세도 가문 시기의 반란에서 대표적인 인물인데 일단 홍경래 같은 경우에는 이 우군칙이라는 인물이라던가 또는 이희저라는 인물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산과 곽산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평안북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도 거기 서북 지역. 평안도 서북 지역에 관련된 그곳이고 그리고 봉기 때 먹었던 이 정주성이란 키워드를 좀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홍경래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약간 그 반란과 관련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숙무영진도라는 그런 그림이랑 그러니까 홍경래난을 그런 묘사한 그림이랑 그리고 이 홍경래 스스로 칭했던 호칭인 평안도놈, 아 평안도놈이 아니라 그 평서대원수, 이 평서대원수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반대로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뭐가 놓이냐면 당시의 탕관오리인 백낙신과 이 탕관오리의 학정으로 인해가지고 반란을 주도한 유계춘 그리고 이거를 진압시키기 위해 가지고 파견된 박규수가 주로 언급되고요. 이 임술농민 봉기는 진주 지역에서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이 박규수는 당시 삼정의 문란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삼정 이정청을 건의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우군칙 이죠 그리고 자 청천강 지역, 그리고 정두성 이런 식으로 평안도 지역 관련된 이런 게 언급되면은 제가 홍경래 난이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척 외양 창의를 기치로 내걸은 거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자 2번 몰랑 양반 유계춘이 주도했다. 제가 아까 유계춘 뭐라 했어요? 유계춘은 임술농민 봉기라 했죠. 틀렸고요. 자 3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가 졌다. 이거 조금 많은데 굳이 다 얘기하면은 임오군란도 되고요. 갑신정변도 되고요. 여기 나와있는 이 동학농민운동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4번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여 전개된 거 역시 아까 언급한 이 동학농민운동이라서 1번 3번 4번 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됐고 2번만 임술농민 봉기라 자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반발이 일어났다. 이게 문제 제시된 반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자 여기 있는 건 사료가 좀 어려 보이지만 자 여기 있는 유계춘 자 그리고 백낙신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이들 외에도 제가 여기에 박규수를 외워두면 좋다 했죠. 그래서 유계춘, 박낙신, 박규수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 문제는 10초 안에 풉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적과 북적이 연합하여 전개됐다. 약간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이것도 동학농민운동이고 자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직강소 설치한 거 역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자 홍경래가 주도한 거 홍경래 나니까 패스하고 자 그리고 방공령이 선포된 거는 거의 이건 개항기 시기엔 가야 돼요. 지금은 아직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아 뭐 넓게는 이때 조선시대 후기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조선시대 후기랑 개항기 시기엔 조금 구별해서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동평과는 일본과 관련된 일종의 기숙사?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여진과 관련된 기구가 부평관이고, 일본과 관련된 기구는 동평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좀 쉽게 암기 위해가지고 일본은 동쪽, 여진은 북쪽으로 위치를 연상해서 외우시면 좋은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당시에 외교 활동을 위해가지고 온갖 기구 같은 걸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동쪽에 일본이 있으니까 얘네랑 관련된 이렇게 뭔가 그 기구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반대로 북쪽에 여진이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이렇게 기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지역과 이렇게 이름을 연결하면은 좀 쉽게 풀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역쯤에 의주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 서북쪽에 있는 국가는 뭐 명나라라던가 아니면 청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그냥 키워드를 무더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지역과 관련된 이렇게 이름이 연결되겠구나, 좀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이 문제도 사실 이 만력제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임진왜란 시기에 명나라 황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아시아사 공부할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명나라 황제인데, 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푸시면 이렇게 모르는 거 나왔다.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봐봐요. 조선시대 관리. 자, 첫 번째 힌트. 자, 두 번째. 의주 지어 간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거 보이면. 자, 보면은, 자, 의주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럼 왜 조선시대 관리들이 여기로 가겠어요? 여기 가가지고, 뭐. 일단 여기 보면은, 자, 관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한 거는 고려시대 정동이니까 지금 이거는 아예 조선시대가 연결 안 되니까 패스하고. 자, 2번. 한성에 동평관 두었다. 제가 아까 이거 1번이라 했죠? 자, 세 번째. 정도전을 중심으로, 아이고. 잠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거 봐봐요. 정도전 중심 요동 정벌 추진한 거. 이거는 일단 이거는 명나라랑 연결되긴 하죠. 조선시대 초기니까 일단 그거 다 치고. 4번 기후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한 거. 말 그대로 외관 있으니까 이거 일본이고. 자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쇠닥견 쇠한사를 파견한 거 역시 일본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일본이 지금 겹치니까 안 되고, 그렇다 우리가 이제부터 2번 아니면 3번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의주랑 키워드 보고서 아 내가 뭐든지 모르겠는데 의주로 갈 점이면은 뭐 여기 의주 가가지고 뭐 산상 캐가지고 일본에도 먹여줄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이게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동쪽보다는 그래도 북쪽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속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는 걸 왜 알려준지 보냐면, 이 문제도 보면은 기후약조로 교역이 체결된 거. 자 아까 여기 했듯이 기후약조 제가 일본이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기출을 또 벽에 쳤는데, 자 봐봐요. 그럼 일단 봐보면 여기 초량이 때랑 키워드 있고, 자 기업 맞부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했다. 맞죠? 뭐 그 임진왜란 이후에 파견했으니까. 자 2번 니은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제가 그래서 강조를 한 거예요. 자 동평관 이쪽에 있으니까 맞고. 자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이거 쉽게 말하면 뭐 황제 생일 축하하러 가든지, 아니면 새해 인사를 가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냥 파견을 하시는데, 뭐 뭐든지 모르더라도 그냥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다 뭐 이런 거 뭐 세부도 안 냅니다. 그냥 명나라 청나라다 이런 거 외워두시고. 자 그리고 어윤중을 서부 경락사로 임명했다는데, 잘 생각하면은 일본이 동쪽에 있는데 왜 이해하려고 여기 서북에 파견해요? 지금 일본이 여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외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외워야 이 유형은 좀 더 효율적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5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바꾸시면 정답인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박해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 박해 때 어떤 인물이 처형되었는지가 힌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외우지 않으시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굳이 추가한다면 이 신유박해에서 추가할 인물은 그 정약종이라고, 그러니까 정약용 형제거든요. 그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이런 인물도 처형됐고, 그리고 병인박해 시기에는 이 남종상이라는 인물이랑 프랑스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면은 이 신해박해는 정조 시기 1791년, 신유박해는 순조 처음 즉위할 때인 1801년, 그리고 병인박해는
고종 시기인 1866년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한영교 뭐 나빠지고 그냥 여기 진산에 권상현 윤지충 제가 권상현 윤지충은 신해박해라 했죠. 제가 이거 지금 바꿔서 넣어야됩니다. 바꿔서 지금 이거 여기를 여기다 넣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아이고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신해박해니까 1791년에 정조 시기 자 두 번째 여기 정약용 그리고 이승훈 이런 인물도 언급되면 제가 신유박해니까 순조 시기라 해가지고 이거는 1801년 자 그리고 여기 죄인 남동상과 그가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을 현혹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프랑스가 약간 국내에다가 천주교를 전파시키고 싶은데 당시에 그 러시아의 그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가 그 프랑스가 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뭐 조선이 뭐 프랑스랑도 뭔가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뭐 다른 국가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얘를 견제하면서 아 어차피 이제 견제하면서 친군데 친구니까 천주교로 접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활동하려다가 흥선대원군이 왜 내가 천주교를 받아줘야 되냐 하면서 그때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냥 깽판 치며 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병인 박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형은 이 문제 하나로 통해서 좀 핵심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5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역시 이것도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 중명전 자 그리고 석조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궁궐령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궁궐령은 각 궁궐별로 그런 부속 건물이라던가 관련 역사 등을 암기를 하셔야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나마 그 궁궐령에서 좀 강조를 하면 좋을 만한 사례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궁궐은 석조전, 중명전 정관원 이 정도 외우시면 덕수궁인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덕수궁과 관련된 역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종이 악완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이다. 맞습니다. 당시에 그 경운궁 쪽에 그 황궁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이 황궁한 직후에 대한제국 선포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석조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고 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중명전 그리고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의해서 시해된 장소는 경복궁 건청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궁궐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있는 거는 정확하게는 정관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그 여기 나오는 대로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경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복을 누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경복이고 그걸 모르더라도 여기 나오는 광화문 뭐 근정전, 권청궁, 강령전, 경회로 이런 거 보고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여기 여기 좀 제가 좀 핵심적인 거 알려드리면 그나마 외우면 좋은 게 근정전, 강령전 그리고 향원정이랑 권청궁 이 네 개는 외우세요. 좀 망이 많은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좀 그래서 힘들어요. 자 1번 고종이 악완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 제가 이거 덕수궁이랬죠. 정답 1번이고 자 2번 태조 때 한양을 천도하면서 창건되었다. 그 초대 궁궐이니까 맞고 세 번째 조선물상 공진의 개최장소 이뤘다. 맞아요. 이거 1915년에 이 일제 시기에 이 경복궁을 일종의 그런 박람회 같은 걸 목적으로 활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건청궁과 관련된 거고 마지막으로 일제에서 그 궁관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나중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으로서 이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로서 이 조선 총독부를 철거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사 키워드니까 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창덕궁 관련된 것만 몇 개 보충해드리면 창덕궁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부용정 연경당
인정전 이런 거 외워두시고 추가적으로 그 창덕궁 내부에 규장각 이게 설치되었다 이런 거 정도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유형이니까 이건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5에서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X인데 제가 기전체는 쉽게 말해가지고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나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본기, 뭐 세가, 지, 열전처럼 뭔가 뭐 제후, 뭐 중요한 인물, 뭐 왕 이런 거 언급되면은 다 기전체고요. 이 편년체란 거는 쉽게 말하면 뭐 1월 1일, 2월 7일, 3월 12일 등 일종의 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고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자,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실록청에서 편찬했다. 그래서 이거 발행한 곳이 실록청이니까 이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고요. 자, 두 번째. 기전체 형식을 서술된 거는, 여기쯤에서 언급하려면 그런 거 관련된 거 대표적으로 고려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그, 뭐라 관련된 거는 고려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태조왕 때부터 기록이 남아있다. 맞아요. 태조 사후 때부터 만들었으니까. 이, 맞고. 사초와 시정기. 이거는 일종의 예비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쓰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 기록물 같은 거니까 맞고. 자, 4번.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 맞아요. 이때 당시에 편찬에 담당한 인물들이고. 자,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뭐 4대사가 보관했다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동족사, 뭐 만이사, 5대사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나중에 한 4대사고에서 뭐 5대사고인데 뭐 이런 거 위치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했다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매일매일 나를 반성하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돌아본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인 존영각 일기 이 존영각 일기에서 기원한 게 이 세계 기록 유산 등재된 일성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인데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은 일단은 다른 거 안 내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법투사 팔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 또는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목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가장 오래된 목탑이라고 줄 때도 있고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이라고 줄 수 있으니까 이 목탑이란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외워두시고 이 법투사 팔상전에서 여기서 이 팔상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의 생애를 8가지 장면으로 표현했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고 참고로 이 법주사 팔상전은 보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면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확대를 하면은 여기 나와있는 자 여기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 나오면 제가 여기 나와있는 법주사 팔상전 찍으면 됐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좀 야매를 알려드리면은 지금 이 문제 잘 보면은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지금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재밌는 게 지금 이 문제 그림을 기준해 보면은 자 이 문제 지금 뭔가 보이는 그런 방향에서는 지금 뭔가 양 방향에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 그림들을 보면은 뭔가 양옆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 이것도 없고 심지어 여기 앞에 탑 없어요 이거 없고 이거 탑이 어딨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도 뭔가 안 보이는데 재밌는 게 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여기 뾱 있네 어?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뾱 있네 이렇게 야매를 푸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화선 유형 좀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그림 같은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야매를 좀 활용해서 풀이하시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서 5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이 문제는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은 두 신분 모두 신분 상승 운동해가지고 뭔가 상소 같은 거 올린 거. 나도 좀 신분, 나 일 잘할 수 있는데 좀 시켜주세요 하는 그런 이쪽 상소 운동 한 게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 소청 운동이랑 통청 운동 가끔씩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용어가 그냥 비슷한 거니까 그냥 소청 운동이라 해도 문제 없고, 그냥 통청 운동이라 해도 문제 없고, 둘 다 진행했는데, 일단은 이 유형은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그냥 별로 최근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진짜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대로 자, 이거 키워드가 좀 어려운데 이 적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적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첩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의 경우에 그 아들의 경우에는 서울이라 해가지고 그 진짜 첫째 아들보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신분의 대우에서 좀 차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어 신랑 역천 등으로 분류된 거는 이거는 양인이에요. 그니까 신분은 양인인데 그니까 뭐 일하는 건 천인 수준에 비교해야 된다 이런 건데, 뭐 자세한 건 이거는 공시 수준에 나오니까 패스하고, 자 니은 통청 운동 전개했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도 나 일시켜주세요 운동했었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이 규장과 검서관의 정도 시기에 그 기용되었는데, 그 대표 인물로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 서희수라 해가지고 이 내표적인 그 규장과 관련된 네 인물이 있거든요. 이것만 외워두시고, 마지막으로 장래원을 통해가지고 국가의 관리를 받은 건 노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나와있는 자 다른 거 몰라도 역관이 넘겨니까 약간 의관, 천문관, 율관 등 지금 시대로 치면 뭐가 의사, 화가 아니면 천문학자 같은 뭔가 일종의 조선시대에 뭔가 이런 뭔가 한의사, 의사 뭐 이런 전문직 같은 걸 담당하면은 거의 다 중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전문직 같은데 그런 맥락 보이면 일단 중인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소속관청에 신공을 바친 거는 노비고요. 매매 상류 증여 대사 역시 노비고요.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것도 노비고요. 장래원을 통해가지고 국가의 관리를 받은 거 역시 노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싹 다 노비여갖고 이 중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했듯이 시사를 조직했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자 이어서 5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추적법이 조금 힌트로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약간 숫자랑 관련된 거 좀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출로 이렇게 예시를 가져온 건데,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십리바다 눈금, 그리고 동국 지도는 백리척 정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문제대로 자 김정호가 제작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부분씩, 뭔가 딱띠띠 나눠가지고, 이게 뭔가, 일종의 책자처럼 우리가 뭔가 지도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뭔가, 이게 쓰면, 그거 띠띠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를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이 꾸깃꾸깃한 거를 다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쫙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뭔가 일종의 책을, 뭔가 지도를 접을 수 있는 구성을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약간 구성이 22첩의 목판본 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었다. 약간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1번.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거는 제가 언급했듯이 동국 지도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김정호니까 대동료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현존한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거는 이거는 딱히 언급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현존한 지도 가장 오래된 거는 딱히 정의된 건 없고요. 그나마 현존까지는 모르겠지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그 아까 언급한 태종 시기에 만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거 지도 중에서 딱히 그렇게 말할 거 없고요. 자 4번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 등이 담겨져 있다. 뭐 이걸 언급하려면 대표적으로 뭐 동국여지 승남이라던가 아니면 택리지? 이 정도 언급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리바다 눈글 표시해가지고 거리를 알 수 있게 한 거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택리지 아닌가요? 동국여지 승남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게 겹쳐거든요. 약간 좀 키워드가 맥락이 겹쳐가지고 일단 이거는 열린 가능성을 보시는 게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자, 이 문제. 자, 기억. 팔도지리지 상고에서 성종 때 완성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국 여지승담이라 안 맞고 정상기가 백리척을 사용해서 제작한 게 동국지도니까 맞고요. 한치윤이 500년 전의 차로를 참고해서 편찬한 거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해동역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해동역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복고총무에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는 택리지이기 때문에 틀렸고 마지막으로 목판으로 인쇄되었으므로 심리마다 눈급이었다. 그래서 이 목판 인쇄물이 아까 언급한 대동여지이기 때문에 그 아 목판 뭐 막 목판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5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살짝 헷갈리기 쉬운데 제가 일부러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되었고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했다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기부터 청화백자도 제작을 했었는데 유행한 시기가 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유행한 토기는 분청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핵심적인 거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이 문제로 보여드리면은 그 제가 일부러 청화백자 문제 관련된 거는 거의 없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약간 토기 순서를 쉽게 외우려면은 어떤 게 있냐면 토기를 이렇게 보세요. 말모양의 토기 이건 고대 그리고 상강청자 이 상강청자는 고려시대고 그리고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 그리고 청화백자 순서인데 자 순서가 이 말모양 토기랑 그 다음에 초록색 회색 이거 백색이고 말 그대로 이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토기를 구별하면 되는데 자 문제 보면은 자 회색이나 회육색 회색이나 회육색은 제가 분청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언급되면은 조선시대 전기예요. 이건 조선시대 전기 이건 조선시대 중기 그리고 청화백자가 조선시대 후기니까 이런 식으로 시점 잡으시고 회색이나 회육색 나오면 분청사기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고려청자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상강기법인가 약간 토기를 구운 다음에 약간 일종의 그런 뭔가 무늬 같은 걸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유약을 발라가지고 다시 한번 굽거든요. 그럼 이게 상강기법인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강청자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이걸 고르지 말고 이걸 고르세요. 상강청자는 이게 정답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푸시고 여기 나와있는 이 백자가 조선시대 중기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는 이런 식으로 뭔가 파란색으로 언급된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항기 시기 파트를 다룰 건데 앞서 다룬 파트에 비해서 이 개항기 시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58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5입니다. 최근 개항기 시기 외세 침입 유형에서 이 로즈제도, 그러니까 이 로즈제도 다른 말로 하면은 병인양요의 키워드로서는 이 로즈제도 경급되고 그리고 이 미국 다른 말로 하면은 신미양요의 키워드로서는 이 로저스 제도가 언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고난도 키워드니까 뭐 프랑스는 이 베르사유 장미 연결해가지고 로즈는 프랑스, 로저스는 그 신미양요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병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리고 병호,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척화비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다 더 넣어가지고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 체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자 여기 양원수 장군이랑 키워드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정족산성 전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병인 양요고요. 자 보면은 여기서 자 러시아의 절용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이거는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자, 2번. 아, 니은. 외교장과 도서가 약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맞아요. 당시에 프랑스군이 여길 침입해가지고 문화유산 약탈했어요. 정답 맞고요. 자, 디귿.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결사 항전한 거는 병인 양뇨가 아니라 신미 양뇨에서 틀렸고. 자, 리을. 조선 정부의 프랑스 선교사 처형이 구실이 되어 이뤘다. 맞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병인 박해니까 프랑스 선교사 살해랑 관련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병인 양뇨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 그리고 아 추가적으로 병인 양뇨 관련된 키워드 없어. 이것도 적어두는데 그 문수산성에서는 이 한성근이라는 인물이 방어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략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수작이가 아 여기 안 써있네. 여기 안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재현 장군의 그 이게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군의 깃발? 그 장군의 깃발인데 이 어재현이 당시에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어재현 부대가 광성부에 상전하다가 이 깃발을 미국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키워드로서 초지진에서도 항전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엔간한 문제 풀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병제병호 신청에서 여기 부분은 병인 양뇨라든지 신미 양뇨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1번. 운요 사건의 원인이 된건 아까 언급한, 아, 이거 운요 사건의 원인이구나. 운요 사건의 원인이 아니죠. 이건 2절 발생했으니까 틀렸고. 자, 2번. 병인 박해가 이러한 기계였다. 아니죠. 병인 박해는 가장 먼저 발생했으니까 틀렸고. 자, 3번. 텐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된 거는 이건 1884년의 갑신정변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외교장과 도서가 약탈되는 피해를 입은 거는 병인 양뇨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5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제가 낚시를 걸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초반에 다뤘었던 여기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 조선경국전, 정도전, 경국대전, 성조, 그리고 속대전, 영조, 대전통편, 정조, 그리고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이다. 이거를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쉬웠고 아니었으면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흥선대원군의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건데,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관련된 키워드 보여드리면, 일단은 고종이 즉위했는데, 그때 고종의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빠가 대신 정치를 담당했다. 그런 키워드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다. 그 통상수교 거부 의지는 그가 세운 척화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키워드를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척화비 권리, 그리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섭정을 담당했었는데 이때 73년 때 쫓겨난 이유가 최익현이 올린 그 계유상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계유상소 때이 경복궁 준거 때문에 돈도 많이 오지게 뜯어 만동교 왜 철폐했어 우리 유생들 이렇게 충성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온갖 비판해가지고 얘 삐져가지고 알아서 나안 할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속대전 편찬하여서 이거 맞았잖아요. 제가 영조라고 아까. 그래서 속대전 영조니까 정답은 1번이고 자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자, 삼군부를 부활시켰고,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군사 관련된 거고, 이 경복궁을 준 거였어. 그래서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상평통보에 100배나 달하는 가치인 당백전이랑 일종의 기부금 같은 원납전을 발행했습니다. 이건 기부금이에요. 화폐는 아니고. 그래서 이 당백전이나 원납전 기억해 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사창제 그러니까 이거는 환곡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거를 이렇게 좀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대전통편 이후에 80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이 대전회통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흥선대원군 유형을 이렇게 비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전해통 관련된 거는 흥선대원군 관련된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 유형을 비껴친 거여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만동묘 복구 역시 왜냐면 아 정확하게는 이왕 시기에는 아, 왕이 아니라 그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이 만동묘를 철폐를 했어요. 좀 경제적인 재정 합법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철폐를 하니까 그 흥선되어 있는 게 다시 이거 좀 세워주세요 제발, 우리 이러고 없어지면 안 돼요 하는 거기 때문에 복구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키워드를 비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맥락적이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답은 2번이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서원도 47개 빼고 모두 다 철폐했다.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까지 외우시면 이제 엔간한 흥선대원군 유형 다 공략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최근에 출제율이 진짜 높아가지고 거의 한 70% 내지는 한 거의 80%급으로 나오니까 이 유형 무조건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1번 동의보관을 집필한 거는 광해군 시기의 그 허준이죠. 그래서 안 맞고. 자, 훈민정을 연구하는 지편전학자, 이건 세종이고. 자, 계약조의 토안, 역시 이거 세종이고. 자, 성균관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건 영조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문제.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아까 바로 흥선대원군쯤 이후에 이제 개항기 시기에 파견된 사절단 유형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절단 유형은 기본적으로 각 사절단의 대표 인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보빙사 같은 경우 여기다가 한 6일쯤 정도? 이런 거 외워두시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다 조사시찰단도 있거든요.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어떤 인물이냐면 대표적으로 어윤중 이런 인물 외우세요. 어윤중. 그래서 이 조사시찰단은 1881년쯤에 파견된 건데, 그래서 이 어윤중을 대표 인물로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해 보면은, 자, 여기 있는 문제. 자, 첫 번째는 김기수인데 지금 파견 시기와 그 1876년 이후가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이 사절단이 어떻게 보면 답내의 목적으로서 파견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수신사고요. 자, 두 번째로 김윤식. 요거는 거의 그 1880년대 초반에 만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오군란으로 1년 만에 조기 귀국했고, 그리고 선진 과학 기술과 외국어 학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시에 이홍장이라고 그 중국의 인물이랑 외교 관련된 거를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파견된 것도 있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영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표 인물 먼저 아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공략하기 힘듭니다. 자, 1번 애도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거는 통신사 관련된 거고, 자, 2번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게 아까 언급한 조사시찰단이고요. 자, 3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로 파견된 거는 보빙사고. 자, 4번 무기제도 공장이 기직창 설립에 기여가 된다. 왜냐하면 이 선진 그런 과학기술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오 이런 걸 봤다고 우리 한번 무기 새로운 거 만들어볼까, 좀 이런 그런 토대를 만든 게 영선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5번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한 이후 파견되었다. 자, 대한제국은 18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시기가 안 맞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서는 이 미국 공사의 서울 부임에 대한 그런 답례로서 이 아서 대통령 만났다는데, 여러분들 이 미국만 보자마자 그냥 보빙사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아서 대통령은 사절단 오케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악수를 하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사람 왕과 같은 사람이지 빨리 처리해야 돼 약간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1번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긴 건 조선시대 전기의 신숙주고요. 자, 2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자, 제가 이거 1897년인데 이 보빙사가 발견된 시기는 1880년대 전반부에서 한 제 기억에 한 1883년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건 내용이 틀렸고요. 자, 3번 개화 반대 여론을 위해 비밀리에 파견된 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건 조사시찰단입니다. 조사시찰단이라 안 맞고, 자,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돌아온 것도 역시 아까 언급한 이 영선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선사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근대 무기랑 관련된 게 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정권 대신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이 보빙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략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형 같은 경우에 사절단을 꼭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6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이만손이 아니라 최익현 답을 바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인물은 그러니까 일본과의 조약, 다른 말로 하면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면서 이 당시에 일본과 일본과 서양 똑같은 오랑캐가 주장하면서 당시에 도끼를 이렇게 앞에 딱 두고서 그 도끼를 딱 쥐고서 그 궁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 오랑캐들을 척결 됩니다 하는 그런 상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끼를 쥐고서 엎드려가지고 쟤네 오랑캐야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 오랑캐들 무지를라 상소한 게 지부먹골 척하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 가져온 이유는 위정척사파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공략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주 나온 유형은 아닌데 한 번쯤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사료에서 지금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 다 따라와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양이 얘기가 두 가지인데 서양의 적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 적과 확 친하자는 건데, 자 서양의 적을 공격하면 전통이 보존되고 후자 그러니까 서양과 하친하면은 인류가 금수 그러니까 짐승같이 그 뭐야 망할 거다 하니까 이게 뭐냐면 조금 전문 용어로 척화주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랑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서양을 오랑캐 표현했거든요. 이 오랑캐 그러니까 서양을 물리치고 쟤네랑 싸워야 됩니다 하는 게 186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아예 서양과 그냥 통상 수교하면 안 됩니다 했던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주장한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이항로랑 기정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양 오랑캐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강화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강화도죠. 그래서 이러면 서족과 사악한 서족과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망칠 거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서양 오랑캐, 그러니까 서양과 이 일본이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사람이니까 서양과 일본은 같다는 게 외양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이 외양일체론은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최익현을 중심으로 주장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인데 얘네가 만약에 좀 친해졌는데 막 어려운 요구도 강요하고 비용도 떠맡기면은 어떻게 응대할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1880년대 영남만유상소군요. 그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이건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조금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 당시에 그 황준원이라는 인물의 그런 조선 책략을 유포했거든요.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이란 걸 유포했는데 이때 당시에 주장한 게 뭐냐면 이 황준원 핵심은 당시에 러시아가 이 조선에게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이니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은 청나라랑도 친해지고 일본이랑도 친해지고 그리고 미국이랑도 친해지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친해질까 말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한 게 이거예요. 괜히 미국과 친해졌다가 러시아가 빡쳐가지고 우리한테 뭐라면 어떻게 하는 맥락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자 보면은 1번 이항로와 기정진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맞죠? 자, 2번 흥선대용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1860년대니까 맞습니다. 자, 3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강화도 조약 체결, 제가 언급했죠? 맞고요. 자, 4번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제기되었다. 자, 이거는 을미의병입니다. 지금 아직 안 다뤘는데 이건 1895년쯤은 가야 돼가지고 이게 정답이고, 마지막으로 조선책략 6% 이내였다. 제가 설명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유형은 진짜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이 공략해야 될 유형인데 그래도 한 번쯤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62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이거 살짝 장난쳐놨는데 여기 나와있는 한성조약이 아니라 제물포조약이 나와 정답인데 여러분들이 한성조약과 제물포조약의 키워드를 잘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관 내 군대를 주둔한 건 제물포조약이고 그 한성조약은 공사관 신축비를 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내면 진짜 잘 낚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제물포조약이나 한성조약이나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배상금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상금 지불은 똑같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가 딱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조선은 5만 원을 지출해서 일본 관원과 유족과 부상자를 특별히 돌본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배상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자 유가족과 부상자 돌봐주고 뭐 상인들이 뭐 화물 해손 약탈 그러니까 이 맥락들이 똑같이 일단 이 두 조약 통해 가지고 배상금 이거 갖다 목급을 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관 두어서 경비했다. 이게 결정적 키워드고 여기서는 일본 공관을 신축해야 되니까 조선의 땅과 건물도 내주고 돈도 내놔라. 그래서 이게 공사관 군대 주둔이고 이게 말은 공사관 신축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키워드가 이런 맥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제물포 조약이고 여기 있는 건 한성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랑 관련된 거는 임오군란이고 자 이거랑 관련된 거는 갑신정변인 거죠. 그래서 자 1번 구식군인이 선내청을 습격하였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임오군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키워드가 나와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발생했다.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의 하는 거면서 7, 80번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임오군란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 됩니다. 아니면 당시에 그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임시로 재직권했다는 키워드가 나오던지 아니면 당시 청나라가 이 군대를 진압해주면서 했던 좀 이름이 길어가지고 좀 적기 귀찮지만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란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가지고 당시에 그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통상권이라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그 육지에서는 한성, 약간 좀 바다 쪽으로는 양화진을 해가지고 여기 두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통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보면은 방공령 이거는 거의 최소한 방공령을 시행한 그 규정한 게 최소한 1880년 3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율통상당정이 1883년 키워드라 훨씬 이후로 안 맞고 자 영국군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했다. 1885년 자 4번 제너럴 셔먼을 불태운 건 1866년인데 당연히 너무 이전이죠. 이건 1882년인데 그래서 5번 운효가 강화도에서 무력 시위를 한 거 역시 1875년이라 시기가 안 맞고요. 자 그리고 여문제 자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김옥균 같은 그런 일종의 그런 개화당을 중심으로 반란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보면은 일단 여기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건 1881년이랑 아예 관계가 없고 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이거 1876년이다. 아예 관계 없죠. 이것도 자 영남 만유상소는 아까 언급했듯이 그 미국과 수교 반대한 거고 4번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된 거는 80년이에요. 그래서 이 통리기 무화문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임오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84년 그리고 거문도 정변이 85년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순서를 외워두세요. 그리고 자 3.1만 실패해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를 망명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 갑신정변은 금방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갑신정변이랑 관련된 키워드였어. 당시에 청나라 군대랑 일본의 군대가 싸웠다는 키워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텐진 조약 정도까지 외워두면 좋은데 텐진 조약을 통해가지고 만약 청나라 또는 그 일본이 군대를 조선에 파견할 경우 상호 먼저 서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63번 문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유형 공부를 좀 안 하실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일단 일본과 체결한 조약 중에서는 강화도 조약이랑 조회통상장정이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키워드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 제가 아까 안 다룬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까지 함께 다뤄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일단은 제가 다른 것도 먼저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이 구로다 기요타카랑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원 이런 키워드가 이게 이 구로다 기요타카는 그 일본 쪽이고 이 신원은 한국 다른 말로 하면 조선 쪽의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조선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 가진다. 그리고 해양 측량권을 규정한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언급되면 다 강화도 조약이고 추가적으로 강화도 조약은 그 연무당 예터라는 그런 그곳에서 그 연무당에서 체결했다 이런 키워드가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갑신정변이 원이 되어 체결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한성조약이라든지 텐진조약이 언급될 수 있고요. 자, 2번 민영환이 자결하게 된 거는 이건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도 알아주는데 그 을사늑약 때는 이 민영환이 자결했고 아 이거 이따 적을게 어차피 이따 다루니까 패스하고 자 3번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거는 조불소 동상조약이에요. 조불소 동상조약. 그래서 맨날 오답성제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고 자 4번 최애국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기 때문에 안 맞고 마지막으로 부산의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온 게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을 한 이게 정답이고 자 이거는 자 미국상이 자 미국이 언급되고 세금을 받쳐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다는 것을 규정한 거는 바로 관세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이출항에 대해서 그런 세금을 규정한 게 좀 전문 용어를 말하면 관세 규정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언급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국내 양식 등이 뭐 부족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때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그래가지고 쌀 수출을 금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쌀을 파는 것을 방어, 막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이게 바로 조외통상장정인데 보면은 기어 최애국대우 내용 포함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거 최애국대우 처음 규정했다. 맞고 자 니은 갑신정변 연합 체결된 건 제가 언급했죠. 이거 한성 아니 텐진조약이니까 틀렸고 디귿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 이게 사실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이고 추가적으로 이 조의통상장정도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 이 조의통상장정도 최애국 대우를 규정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니얼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도 없다. 이거는 조금 뒤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 재정고문 두도록 하는 거는 1차 한일 협약으로서 이 재정고문은 당시에 그 메가타라 해가지고 이 메가타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6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동학문민 운동 유형 같은 경우는 단순 사실 유형이나 순서 유형인데 최소한 이 전주화약은 필수적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잘 나온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화약은 필수적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이 전주화약 뒤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뭐 농민군이 직강 설치했다, 뭐 정부가 교정도 설치했다 이런 거 갖다가 오답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답 내는 시험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이거 이후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 이후로 1차 동학독립운동이 종결되었지만 그때 이후에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생한 뒤에 1차 갑오개혁을 시도하려고 내정간섭을 했다. 그런 흐름 알아두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 그냥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흐름을 잡아드리면 첫 번째 이 동학독립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첫 번째로 당시에 그 조병갑이란 인물이 학정을 일으켜가지고 고부농민 봉기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진압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안핵사라는 인물 안핵사로서 이용태란 인물을 파견했는데 이 이용태란 인물이 더 깽판 쳐가지고 농민들이 빡쳐가지고 당시에 이 백산에서 봉기를 켜가지고 4대강령 발표하면서 우리 이런 거 원한다 하면서 당시에 황토현 전투에서 먼저 첫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황용천 전투에서 승리해. 그래서 흙에서 용이 났습니다. 흙에서 용이 났습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이후에 여기 안 나있구나. 그래서 이 황용천 전투까지 이긴 다음에 황용천 전투 이후에 전두성까지 점령하니까 너무 세졌어. 그래서 전두성까지 점령하니까 너무 세져가지고 당시에 조선은 청나라에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당시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도 이거 들어가서 동시에 얘네가 들어오니까 아 이거 너무 뭐 무대 커지는데 싶어가지고 빨리 전주 화해가 체결하고 이제 우리 안 싸우니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이거 말했던 흐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이 경복국 불법 점령하니까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이제 한번 이 남접 북접 연합해가지고 우금치 공주 지역의 우금치에서 그 동학 그 당시 일본군이랑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패배해가지고 이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사실 유형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순서 유형을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최시영이 동학이 2대 교주였다. 이거는 훨씬 이전입니다. 틀렸고 2번 백산에서 직결하여 4대 강령 발표했다. 아 이것도 순서 문제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따로 어쨌든 간에 단순 사실 유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아무튼 뭐 전주화학 이후니까 여기 보면은 정답이 여기 있네. 우금치에서 관군에 맞서서 일본과 싸웠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백산은 여기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갈 테고. 자, 그리고 황룡촌 전투는 여기 2번과 3번 사이에 들어갈 테고. 그리고 서울에서 교조 실현 이후 폭파 상소. 아, 이것도 훨씬 이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답은 3번이고. 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주 화약에 체결되었다. 맞고요. 자, 삼례 집회도 동아노미 운동 이전이라 안 맞고 황토현 전투는 자 이거 직전이라 안 맞고 자 이용태가 아네스자를 파견했다 이것도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초반이라 안 맞고 자 전봉주 농민들이고 고부가나 이거는 사실상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 유형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제가 개항기 시기의 개혁은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유형은 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회차가 없습니다. 거의 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거의 나오고요. 최대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개항기 시기의 개혁에다가 플러스로 독립협회까지 넣으면은 최대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한 회차는요. 진짜 그런 회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꼭 공략하셔야 되는데 1차 가보 개혁 때는 6조 8안문이고 2차 가보 개혁은 8도 23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제가 그 2차 가보 개혁 같은 경우에는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 나오는 홍보험 14조 외에도 8안문을 7부로 8도를 23부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가 2차 가보기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교육 입국 조서 이 정도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2차 가보기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오고 1차 가보기역은 뭔가 사람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사람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키워드가 뭐냐면 신분제, 연좌제, 과거제 싹 다 억세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고 1차 가보기역은 추가적으로 이따 다룰게 나머지 키워드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이외에도 의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가 잘 나오냐면은 권양, 태양력이라 가지고 의미개혁 시기에는 서양의 근대 문물을 내가 전수해주게 하면서 양양 따면 된다. 서양의 근대 문물 양양 이렇게 따면 되시고 여기다가 한 제가 보기 한 소학교령? 이 정도까지 외우시고 마지막으로 그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황제라는 키워드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상공학교 그리고 황제 직속의 군대인 원수부 그리고 대한국 국제랑 대한제국 칙령제 41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전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지계를 발급했다. 이 정도 외우시면 엔간 높은데 이 지계 각각 기초에서는 관계라고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키워드라도 외우시면 엔간한 문제 푸는데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던 이유가 일단은 이 기구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총재가 김홍집이에요. 그래서 이 총재가 김홍집의 시기가 군국기무처인데 제가 아까 설명 안 한 이유가 1차 가보개혁은 이 군국기무처랑 김홍집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것으로서 신분제 폐지랑 관련된 공산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게 정답이고 임술노미 봉기를 계기로 설치한 거는 삼정 이정청이죠. 그래서 안 맞고
3번 조광조에 비롯한 사림의 권위로 협파된 거는 소격서예요. 도교 행사 소격서. 그리고 4번 국정 최고기구로 임진을 걸치면서 그 잡은 거는 비변사고요. 자 그리고 소속 부서로 뭐 교린사, 규무사, 통상사 등의 12사가 언급된 거는 아까 다뤘던 통리기 무화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반대로 이 궁극기무처 폐지되고 김홍지 박영호 열림내각, 김홍지 박영호 열림내각이 2차 가보격인데 자 통리기 무화문과 12사 이거는 2차 가보격 1894년부터 1895년쯤인데 자 통리기 무화문 1880년이라 안 맞고 자 8도 23부 제가 수학 숫자 걸렸는 거 8도 23부 파라문 7부 그리고 혼범 14조 이런 건 다 2차 가보격인데 제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6조 파라문만 1차입니다. 그래서 6조 파라문만 예외적으로 1차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풉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했었는데 이 개국기년도 1차 가보기역이고 여기 공산호위법을 협파한 거 역시 1차 가보기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식 공략하면은 개항기 시기의 개혁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6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정답은 5입니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에 순서 유형을 잘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삼국 간섭은 일단 청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시에 청나라랑 일본이랑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맺었는데 이 시모노세키의 조약의 내용 중에서 뭔가 욕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 조약이 그 랴오뚱 반도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 랴오뚱 반도를 일본한테 넘겨주는 건데 당시에 이거를 조금 견제한 뭐 독일, 프랑스,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독프로가 이 삼국이 당시에 독프로가 야 일본이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빨리 청나라한테 반환을 하면서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일본이 죄송 하면서 반란했는데 당시에 이 명성황후가 아이 청나라 이 자식은 진짜 이제 점점 약골돼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 우리 러시아 오빠 이 러시아 오빠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야 수염도 멋있고 힘도 짱짱 세고 하는 그런 친러내가 형성하면서 이 러시아 뽕에 빠지니까 이 일본이 빡쳐가지고 이 명성황후를 없애려고 을미사변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 들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순서가 그 설명드리면은 저기 여기 미우라고로가 이거 말고 먼저 말고 여기 나왔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일본에 가가지고 라오뚱반도를 반환해라. 이게 아까 제가 언급한 삼국 간섭이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명성황후가 러시아 뽕에 빠지니까 이 당시 미우라고로 같은 인물들이 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경복궁 건청궁에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시도하면서 아까 언급했듯이 뭐 태양력, 권양, 소학교령 그리고 제가 설명 깜빡 안 했는데 을미개혁 키워드에서 단발령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뺐네요. 단발령.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간 이 을미사변 이후에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고종이 개쫄아가지고 당시에 이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써 이 당시에 그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옮겼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화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쫄아가지고 도망갔었고 마지막으로 왕이 황제로 즉위했다. 이게 바로 대한제국 건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능검이 좋아하는 순서 유형으로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나가라다니까 나가라다인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6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형 공부를 또 거의 안 하실 만한 조금 낯선 유형을 제가 가져온 건데 자, 보면은 일단 기억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가속권 일단 한성과 의주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경의선이거든요.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경우 쉽게 한 게 그래서 경의선은 여기 있는 을을 따가지고 프랑스 연결하세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는 추워가지고
땔감이 필요해가지고 산림 체벌권이 많은데 그거 관련된 여기는 울릉도의 산림 체벌권이 언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아면은 러시아는 추우니까 산림이고 미국은 오지게 큰 국가다 보니까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그런 금광이 많은데 아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독일이 당연 금광 체벌권, 여기는 미국이 운산 금광 체벌권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영국이 은산 금광 채굴권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이고 영국은 은산 금광 채굴권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거 정리하면은 이 당도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암기법을 좀 쉽게 하면은 당도란 미운 영은이 당도란 미운 영은이 그래서 미국 운산 미운 영은이 이렇게 좀 외우시면 조금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광 채굴권 이렇게 외우시고 철 어차피 뭐 산림은 쉬우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인선은 여기 따고 경인선은 여걸 따가지고 미국이고 추가적으로 이게 모든 철도 부속권이 일본에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 경부선 철도 부속권인데 다른 거는 프랑스에서 일본 경인선도 미국에서 일본 넘어왔지만 경부선만 유일하게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니까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손사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유일하게 아닌 게 경부선이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일본이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손사래 부정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인선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게 답이 되려면 경인선이 아니라 경의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략을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진짜 많이 낚일 것 같은데 이건 X입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데 공화정을 지향했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보부상단체인 한국협회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해산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활동 시기가 1896년부터 1898년까지입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자 여기는 건의소청 및 도약소의 잡배들로 하여금 이런 걸 붙이라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력들이 어떤 걸 했냐면 자 박정양 그리고 윤치호 그러니까 약간 이 단체랑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서재필이 있고 그 다음에 윤치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단체가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 한다고 모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 독립협회는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약간 국회가 중심인 거. 그러니까 그 황제를 부정하자는 이런 건 아닌데 공화정은 아예 진짜 국민이 중이다 보니까 황제를 그 중심 체제를 완전 부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황제 무시하시는 거냐 하면서 이 독립협회가 이런 식으로 탄압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1번.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거는 보안회랑 관련된 키워드고 자 2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였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걸 견제한 게 많았는데 이거 외에도 한너은행을 폐쇄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외워두시고 조금 더 외워두면 키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나온 거 외에도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웠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두시고 이외에도 그 허니육조 이 허니육조가 있는데 대표적인 키워드가 그 허니육조의 대표적인 키워드였어. 당시 좀 의회식 기구를 설치하자는 중추원 관제를 주장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키워드는 다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3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한 거는 대한자강회랑 관련된 키워드니까 안 맞고 4번 태극서관을 설립한 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 자 마지막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거는 국채보상기성회니까 아예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6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아까 향교 문제 얘기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이 문제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통감부만 보고서 을사늘게하고 달려드신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시험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아까 1강 때 다뤘던 귀주만 보고서 강강창 찍는 거랑 아까 말한 향교 그 뭐야 대성전 명륜만 보고서 성규가 찍는 거랑 똑같은 3탄이거든요. 그래서 통감부의 설치랑 통감부의 지도는 다른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는 뭐 일제 통치권을 그 영국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육한다는 거 이거는 한일 합방 조약인데 그래가지고 한일 합방 조약이어가지고 이거 뭐 1910년 8월 29일이고 뭐 여기 월까지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거고 지금부터 잘 따라와요. 지금부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 황제 폐하 밑에 지금부터 통감을 두는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런 맥락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맥락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일본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외교권 약속도 맺지 않을 걸 약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게 불리한 그런 조약을 외국과 맺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간섭했는데 다 허사되니까 어떻게든 외국의 그런 간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국과 약간 좀 자신들에게 불리해줄 수 있는 조약 같은 걸 사전에 차단해가지고 이런 맥락상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맥락 자체가 통감을 두는 거니까 통감부를 설치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고요. 이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통감부의 그런 역할을 강화하고 통감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시키는 차관 정치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감을 둔다 이런 맥락이 나오면 을사늑약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맥락이 나오면 정미 7조약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김원봉 요리당 조직한 거 이건 1919년 훨씬 이후라서 안 맞고 헤이그 특사 파괴였다. 왜냐면 이 을사늑약을 계기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이준, 이위종, 이상설 분들을 파괴한 거죠. 정답 2번이고 3번 청과 일본사 전쟁 이거 훨씬 이전이죠. 한 10년 전이니까 안 맞고 거문도 불법 점령 아까 85년이라 했죠. 1885년 안 맞고 자 이모곤란 이거 82년이니까 안 맞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자 보면 여기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하는 거는 아 이거는 제가 안 다뤘던 건데 한일 의정서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건 1904년 2월에 한 거니까 뭐 아무튼 보면은 1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는 1909년이니까 이후로 안 맞고 자 남한 대토벌 사건 역시 1909년 안 맞습니다. 3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요구했다. 이거 아까 동아문민운동 관련된 시점이죠. 안 맞고 4번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가 파견됐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냐면 당시에 이 헤이그 특사 파견 계기로 우리 고종께서 통수를 치셨네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더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미 7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검은 불법 전용. 아 이거 똑같은 거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7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에서 약간 좀 경향 같은 게 어떤지 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언급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옥저랑 관련된 키워드인 뭐 읍군 삼노가 있다 해서 여기서 첫 번째인 읍군만 없애고 삼노만 선지에서 언급하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옛날에 그 견원유어 다뤘던 그 견원은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원래 내야 되는데 후당을 억세버리고 5월만 파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국채부상원 대표 인물은 서상돈이랑 김광재인데 그 원래 둘을 같이 지자거든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서상돈 빼고 김광재만 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키워드 좀 종합적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진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일제 경제 침탈에 맞서가지고 발생한 거고 여기 나오니 김광재 역할 그리고 단연 보국제 그러니까 이건 담배를 끊어가지고 조금 그 돈을 갚는다 그리고 통감부의 탄압 그리고
당시에 이런 조마리아처럼 여성들도 이렇게 그 경제 구국 운동에 참여했다. 이게 바로 국제 보상 운동인데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시작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상감에서 다룰 건데 평양에서 시작한 거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2번 조선 사람 조선권 역시 물산 장려 운동이고. 자, 3번 자작해 토산 애용 부인의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고요. 4번 민족주의 그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다. 이거는 굳이 얘기했다면 60만세 운동이에요. 보통은 이것도 사회주의 진영만 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타협소 민족주의 진영도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매의 신보도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은 당시에 그 일본에게 빈 그 차고가 갖는다든지 대한매의 신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7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5입니다. 그 개항기 시기 의병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의병장과 관련된 키워드를 여러분들 좀 알아셨는데 을사병 이렇고 정미의병 이렇고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유인석이라던가 이소흥 등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언젠가 그 을미의병 낼 때도 원래는 유인석, 이소흥 같이 언급하는데 이 유인석을 빼버리고 이소흥만 언급하는 그런 키워드도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예시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말했던 흥선대원군 하야, 그러니까 계유상소랑 그 고조 친척 요구했던 이모는 이 외양의 채로, 아까 제가 뭐라는지 알겠죠? 이거 관련된 거 최익현인 거 이제. 그래서 최익현인데 관련된 거 보면은 여기 그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저술한 거는 박은식 선생님, 그리고 봉오노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거는 홍범도 장군, 그리고 독립군부를 조직한 거는 임병찬. 4번 을사늑약 체결 반대해서 전북 태인에서 의병 일으켰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 대표적인 그런 의병장으로 정답은 4번이고요.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거는 이인영인데 당시에 이인영이 그 부친상을 계기로써 그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이인영이 그때 당시에 그 이런 식으로 군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안 나왔구나. 그래서 이 이인영이 당시 그 담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그 권한을 넘긴 게 허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참고용 놔두시고 좀 최익현 관련된 추가적인 키워드였어. 이 의병 활동하다 체포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스시마섬, 다른 말로 하면 대마도에서 순국했다. 여러분들이 스시마섬 순국했다 이런 키워드까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이 문제 보면은 자, 제가 만약 허위라던가 여기 나와있는 이인영 그리고 여기 한일신 협약 체결과 군대 예산을 반발했다 이런 키워드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 어떤 키워드냐면 기억났다. 그 국제법상 좀 이름이 좀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제출했어.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제법상 우리가 나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의병을 일으킨 거니까 조금 국제적으로 조금 비판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전 그런 협의? 아니면 자신들 그 좀 상황 알려준 거?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다. 좀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보면은 이런 키워드 때문에 정미의병이니까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격퇴했다. 홍범도죠? 패스하고 독립공채를 발행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건 이따 다룰 거고. 자, 3번 고종의 해산권고 조치에 따라서 해산한 거는 을미의병이고 양주 직결할 서울중공작전을 적기했다. 맞죠? 4번이고 정답. 5번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한 거 역시 독립의군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의병용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이어서 7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이 문제 진짜 많이 낚였을 것 같은데 유계춘이 그 보빙사 활동한 적 있어가지고 약간 그 초대주미공사 사지 않았을까 헷갈리기 쉬운데 초대주미공사는 박정양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계춘과 관련된 키워드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이따 다룰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 박정양도 그 중추원 관제 개표 추진했는데 보면은
아,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진짜 어려웠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초대 주미공사라는 키워드 하나가 딱이 문제 풀었어야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거 보고서 푸는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 2번을 진짜 많이 낚였어요. 그래서. 근데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개표 추진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이 박정현 관련된 키워드에서 그것도 있는데 뭐냐면, 군국기무처의 총재는 김홍집이라면 군국기무처의 부총재가 박정현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따로. 자, 1번.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한 거는 안창호 선생님. 자, 2번. 서유견문을 집필한 건, 이거는 유길중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3번. 배대과 제휴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건 양기탁 선생님. 4번, 만국평화회의에 K급 특사 파견된 거는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었는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고, 자, 이게 정답이니까 패스하고, 자, 다른 인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사시찰단, 보빙사절단에 참여했었고, 단발령을 주도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서유견문, 그러니까 자신의 기행문이랑 당시 노동자들이 이렇게 밤에 공부하고 하라는 노동자들의 그런 교육을 장려한 이 인물이 유길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키워드를 따로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1번,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거는 일제강점기식의 정인보 선생님이 대표적이고, 2번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 점령 직후에 이 인물을 했었고, 그 당시에 또 다른 인물로서 독일 영사관인 이 부들로 같은 경우에는 그 거문도 점령 직전에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서울성동 최고사초 지휘했다.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이인혁 같은 인물. 자, 4번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거는 신채호 선생님이고,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한 거는 조선어 학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7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문제처럼 이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을사늑약 체결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이걸 부당성 알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이준, 이휘종, 이상서 선생님이 파견했는데, 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상서 선생님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상서 선생님.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서 정답은 5번이고, 4번이고,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이 고종님께서 통수를 치셨네요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침입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대한제국의 군대도 회사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대한제국의 그 대대장인 박승환이 자결을 했다. 이런 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X인데, 제가 살짝 장난쳐놨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는 신민이랑 관련된 키워드. 그래서 이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이 안창호 선생님, 이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 그리고 신흥무관교 설립했다. 이거는 삼원부의 서간도 지역에 뭐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들이 한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체 이름이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좀 쉽게 외우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민간, 민간인 이렇게 외우세요. 민간인. 그러니까 민간인 순서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 보면은, 자,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인물로서 약간 신민의 이응이라고 하는 인물 많은데, 이응. 그래서 어떤 인물도 있냐면 안차오 선생님, 그리고 이승우 선생님. 아까 그 신유박해 때 이승우 선생님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양기탁 선생님 등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보면은, 자, 황무지 기관권 요구, 제가 말했죠, 이거 보완해라고. 패스. 자,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은 대한자강회. 자, 대성학교 정답이고요. 4번 만민공동회 여는 거, 이거 독립협회고. 자, 그리고 보폭주의 기반을 둔 거는 독립의금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6번. 이거 제가 일부러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그 신간에 관련된 키워드 보여드리려는데, 여기 일제강점기식의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 이런 키워드 있고,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추진되면서 만들었고, 이상재가 회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뭐 키워드 나오면 신간회인데, 그래서 신간에 관련된 키워드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빈출 키워드서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자기 회사를 설립한 거 이게 바로 신민회고, 자 이팔동의 선언서 이건 도쿄 유학생들이 한 거고, 자 그리고 제국 신문을 발행한 거는 이거는 이종일이라는 인물이 한 거니까 안 맞고. 자, 어린이나 제정한 건 천도교의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냐 고생 정말 많으셨는데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풉시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인 75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 개항기 시기에 근대 학교 유형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져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 보시면 여기서 유경공원이랑 그 원산학사의 키워드를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자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산학사는 여기 나온 이 적원부사 정현석이랑 키워드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관민 약간 좀 평안도 쪽에 관민들이 합심하여 만든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외우게서 빨리 산을 올라가지고 저 학교 가야 돼 이렇게 외우시고, 유경공 같은 경우 빨리 교육을 받아야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최초 설립된 여성교육기관은 이화학당, 교원 양성 목적한 사범학교의 경우에는 한성 사범학교이고, 자 똑같이 교육 입고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설립된 거 역시 한성 사범학교, 그리고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 교사를 초빙한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정부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민간인들이 좀 세운 거고 정부를 중심으로 세웠다는 학교인 거고, 1886년 좌원과 우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이대에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그 수험생들 받은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영재를 기른다, 이 영재를 기른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를 육 기른다, 그리고 영재 유경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유경공원이고, 그리고 자 이건 아까 이거 두 개는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자 전국의 부목균원 이거는 향교를 할 수 없고, 자 여기 나오는 헐버트 길모어 그리고 벙커 이 세 인물이 언급되면은 유경공원이고, 마지막으로 양영고를 설립한 거는 국자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조선시대랑 개항기 시기에 그런 OS 퀴즈에 대한 해설도 마치겠습니다. 좀 양이 좀 길어졌는데 상강은 총 25개 문제니까 이거보다 양을 최대한 2분의 1로 줄여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따라오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